만 원이 걸려있으면 되는데. 아, 또 반복하네, 또. 네. 아니, 허리를 좀 움직이셔야지. 팔만 계속, 어렸을 때. 그리고 허리를 좀 쓰세요. 뛰어보세요. 야, 진짜 저연세 저 정도. 아, 잘 떨어지네, 비행선이 이거. 귀랑 좀 많이 다르네. 많이 틀리네요. 아유, 고생하셨어요. 그만하면 잘 따라하는 거죠. 잘하셨다니까요. 그럼 만 원 내놔. 앉아보세요. 앉아보니까. 만 원부터 이렇게 눈독을 들이고 앉아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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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는 눈독을 들이고 그러세요. 앉아보시려니까. 내가 앉을게. 네. 이렇게 미끄러져서 내려. 미끄러져서 내려. 아직도 지금 그 수준이에요? 살이 빠져갖고 이제 마음대로 될 텐데. 아니야,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. 자, 다리도 대세요. 간지러워. 아, 손으로 좀 봐요. 움직이 좋은데? 움직여 줘야 되는데. 자, 땡길게요. 하나, 둘. 오! 하나, 둘. 하나. 오, 죄송합니다. 진짜 확 끊어졌어. 하나. 아니, 그 허리 운동 하신다며. 뭐라고? 허리를 앞으로 탁탁 숙여야죠. 이게 그, 운동이. 너무 이렇게 심하게 잡아당기니까 내가 이게. 그 지릿지릿해야 돼요. 뭐라고? 아, 손심 뭐 왜 이렇게 돼? 아니, 그러니까 뭐 허리가 자연스레 저 잡아당기시면 되잖아, 이제. 그 손톱이 아프냐, 손이. 아니, 손톱이 길어가지고 아파서 안 돼. 자, 그럼 이렇게 할 테니까 잡아봐요. 그러니까 장모님이 허리 운동을 하시려면 이렇게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, 이렇게. 한 번만 더 해봐요, 그러면 같이. 한 세트만 더 하면 내가 만 원 드릴게요. 저 애들이 보면 안 돼. 왜요? 모든 것을 돈으로 건다는 거는 그건 안 돼. 일을 했으면 보상이 있어야죠, 이렇게 딱. 좀 더 잘 보이게 딱 할까, 이렇게. 감추실 수가 없네. 시작. 이 운동이에요. 따라하려고 도망을 가시면 돼요, 그게. 하려고 그래야지. 아니, 내가 운동 아니라 운동 할아버지가 하는데도 안 한다고. 아, 그래도 뭐 고생하셨으니까 아이고, 제가 만 원 드릴게요. 좋죠. 어쨌든 내가 잘했으니까 돈을 땄으니까. 근데 만 원인데 내가 만 원을 주머니 넣었나? 어디다 넣었지? 잊어버렸네. 이런 거 먹고 나면 입에 끼지 않아요? 시간 칫솔 쓰세요? 안 써요? 양치만 해요? 오늘 스케일링 좀 하셔야 되겠네. 아, 그게 근데 그 시큰시큰하더라고, 그때, 이사. 저도 양치 꼼꼼하게 하거든요, 이렇게. 스케일링 하니까 치석이 뚝뚝뚝 떨어져요. 장모님 깃밥 나오듯이 나오더라니까. 제가 이번에 이 치아가 하나 망가져서 이제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, 이 치아의 뿌리 부분이 상하고 나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. 그냥 했어요, 저는. 스케일링 했어? 아, 이를 뽑았는데 뭘 안 했겠어요, 이 말이가 없잖아. 그래서 좀 이가 하얘졌다. 아, 그 이제 거기 다 뭐 이렇게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. 아무리 해도. 우리 친구 하나는 사위가 치과사인데, 네. 이렇게 뻐드러졌었어. 근데 속으로, 아, 치과 의사를 두고 왜 앞니가 뻐드러지게 있나 했더니 요새 가서 싹 고정하고 왔어. 사위가 아주 이쁘게 해줬더라고. 아유, 피부과 의사는 맞자 섞고. 맞지도 않고 막 짰잖아요. 치과 의사는 맞자 할 거고 치과 의사가 좋구나 했어. 그래서 이가 장모님 얼굴에 이제 비립 좀 생겨온지 이제 안 해준다. 네? 뭘 해줄 때만 그때만 좋아하고 사람이 그러면 어떡해요. 비립 좀 여기 이렇게 하면은 여기 속에 가 있어. 하도 장모님이 아프다고 해서 다 못한 거예요. 그만해 이제. 아, 몇 개 안 남았어요. 이제 잘 가.
하도 장모님이 아프다 그래서 다 못한 거예요. 하도 아프다 그래서.